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죠.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같이 훌륭한 왕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때온 백성이 평안하고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나 므낫세 왕 같이 악한 왕이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면 이제 지도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방 나라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고난과 아픔을 주어서라도 그불 속에 넣어서라도 연단시켜서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70년이 차면 해방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유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성 완전히 황폐되고 망하게 됐고 여러분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왕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내 눈앞에 죽는 그 참혹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무엇 때문인가?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무섭게 하고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 버리고 감옥에 갇힌 비운의 왕 예레미야 훌륭한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예수의 선지자가 한 3세 정도 소용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너 아내 죽는다. 슬퍼가 울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너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을 예언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셔서라도 충격적으로 그 선지자 부인을 죽여서라도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십니까? 또그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 입장이 얼마나 오늘도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입장이 얼마나 무거운 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이게 말씀의 생명이고 천국이고 안 들으면 지옥이고 얼마나 중요하게 이런 하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스겔 24장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말했잖아. 갑자기 병도 없는 아내가 딱 죽어버려요. 숨이 넘어갔어요. 내가 봐 명인도 행하며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강하게 말씀 전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진다. 죄악 중에 피망하고 피차 탄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30장 보니까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도 보고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 정도가 아니고 성전 문지방에서 쓰면 이 물이 성령의 생수가 돼서 전 세계로 복음화될 것을 말씀한 귀한 말씀이 이 성령의 생수가 오늘 우리나라 와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더운 여름입니다. 시원한 물가가 그립고 생수가 그립지요. 육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시원한 생수가 그립듯이 내 영혼의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성소로부터 와게 됐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죽은 바다도 살아났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마른 땅도 옥토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각종 나무가 자라고 수많은 실과가 열리게 된 이것이 뭐냐, 성령의 생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회처럼 죽은 자 같은 인생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생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합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의 생수를 줘서 우리 영혼을 소생하고 살려주신 것이 놀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시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제단 남쪽을 통과하여 흘러내렸다 할 때 그 성전 문지방 교회지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것도 제단 남쪽, 제단이란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단의 희생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걸 통과할 때에 헌신이 있었을 때에 성령의 생수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시 갈증이 옵니다. 목마릅니다만은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내 속에서 샘솟는 성령의 생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에서 이 기쁨과 희락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는 것입니다. 뭘 말한가? 오늘 일전적을 측량한 일전적은 530m인데요. 네 번의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무릎, 허리, 헤엄칠 물 이렇게 네 단계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와도요. 이 생명의 풍성함, 은혜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께 은혜의 그 마음에 더 어디까지인가 바로 헤엄할 물까지 날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 구원과 함께 풍성한 환경의 길이 열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 영원 구원도 얻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더 풍성한 삶, 예,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영이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인생의 삶은 창백하고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이 겨우 발목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생명의 물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깊이를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은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아 내가 배운 거 없어서 내가 가진 인맥이 없어서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뭘 원하냐? 너는 더 깊은 내 은혜의 깊은 생명수 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음성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약간의 말씀을 듣고 발목 정도 적시고 그래 난 오늘 주일 그래도 범하지 않았어 예배는 드렸어 천국 보내주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저 난 오늘 그래 나 이 정도 그래도 내가 바쁜데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그 이 정도만 됐죠 이 정도입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예, 겨우 발목 온 사람이 그래요 자기 발로 온 사람들이에요 발목도 없는 사람들은요 부인한테 끌려온 사람은 발목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기 발로 올 줄 알아. 그런데요. 조금 더 가면 무릎까지 간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도 알고 이제 그때 이제 안 떨어지고 아 정착합니다. 이게 발목에 있는 정도는 조금 위험한 수준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요. 더 깊은 단계는 뭘까?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는 단계, 의지한 단계,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단계. 여러분요, 헤엄할 물이라면 발이 일단 땅에 떠야 되잖아요. 세상을 초월합니다. 수용하려면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인생을 주님께 믿음을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깊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 풍성함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목마르고 메말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물에 더 풍성하게 되면 물질의 부유도 오고 환경의 일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은 말하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 가까이 와서 주의 뜰에 거한 사람 또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 안에 산 사람이에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은 지비는 받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때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지 고난은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관이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쫙 부르짖으세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언받으러 가면 안 돼요. 내가 너한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 않고 비밀한 일을 신뢰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에 아 내가 원한 건 이거였지만 하나님 다른 방법도 줄 수 있는데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된 수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시간 중에 너무 좋은 간증이기 때문에 자꾸 간증이 되는데 서울에 어느 장로님인데 아주 신실하신 분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분요 한 젊어서가 아니고 50대 60대에 완전히 손바닥 딱 치게 되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신용이 다 끊겨지고요. 여러분 친한 친구 그때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돈 얘기에 제일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도 이게요 다 피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그분이 아마 이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데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신실하고 십일조 좀 다 했겠지요. 근데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하면서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래요. 이러더니 인도 지도를 딱 보여주더래요. 근데 거기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이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친구 집에 갔더니 야 너 가죽 사업 한번 해볼래? 그러더래요. 아 나 가죽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내 말 듣고 한번 해봐. 나 작업은 없어. 아 그러니까 저 인도 가면 소가죽 인도가 이 소가 우상이 되었고 소고기도 안 먹습니다. 굶어 죽어도 힌두교가 그럼 뭐 소 가격 나가겠어요? 그러면 싸구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이 가죽을 옷도 입지 않으니까 그걸 그냥 그 팔아갖고 갖다 줘 돈. 그러니 그런 사람 할만하죠. 하나님 은혜로. 아 그래 희한해. 인도 하나님이 보여주더니 그게 응답인가? 아 그래야 돼. 아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속가죽 갖다가 있는데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부 거의 가죽 잠바 가죽 많은 것을 그런 인기 있을 때였어요. 불티나가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매상이 됐고 빚도 갚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문제는 그분이 원망 불평했으면 마귀밥이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니까 하나님 환상이 열려졌고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뭐냐면 그 바로 물 같으면 더 깊은 수준에 들어간 거예요. 더 헤엄칠 물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영이 열린 거예요. 수용할 물정도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생명가에 심겨진 나무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있는 곳에 많은 고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느냐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해바다까지 굉장히 어려운 광야 지역인데도
불모지인데도 사해 바다 죽은 바다인데도 이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사람 인생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인생이 잘못됐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 메마른 땅에 새로운 인생 길이 열리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생수가 온 내 삶은 환경은 도저히 광야고 죽은 바다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를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내가가 어딜까요? 오늘 영적 시내가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흐른다면 여기가 시내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됩니다. 나무는요 뿌리를 딱 내리세요. 마음을 딱 정해야 됩니다. 내가 후대에 물려줄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요. 발들고 있어서는 뿌리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복받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오면 당연히 과실이 맺어지게 되어 있죠. 어떤 과실일까요? 바로 생명의 열매, 영원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왜 성령 역사하시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복 있는 인생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사역에 날마다 열매 있는 복된 인생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성령이 와도 충만해도요 내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할 때에 내가 죽음으로써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고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삶의 중심에 임자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꿔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보세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니까 사막이 낙토가 되고 아름답게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사해 바다가 어떤 바다냐? 일반 바다는 3.5인데요. 여기는 염분이 30%, 8.5배가 높아요. 완전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교회.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곳 그것에 바로 온전한 내가 제사가 드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내 인생이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지고 이스라엘 광야 때 바꿔진 놀라운 변화는 뭔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 만큼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셔요. 그분에게 인생 주권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도 예수 사는 방법도 사는 이유도 오직 예수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직 하나님 영광 드릴 때에 내가 영광을 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사울왕과 다윗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두 분 다 훌륭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사울왕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정말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렸어요. 성신이 떠났으면 회개하고 어떻게 했는지 살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 겉옷을 찾고요. 나를 백성 앞에서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내가 왕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왕관 왕관하고 붙잡고 있어서 그는 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범죄했지만 왕관이 아니고 주의 성신을 내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성신 붙잡으니까 성령 붙잡으니까 다시 왕위가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내게 성령 충만하면 지금 가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지금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을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안 하냐 이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각국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들려줬을 때 그 나라가 전성시기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그 글이. 그런데 그가 처첩을 천명이나 들고 살아야 됩니까? 정치한 사람이.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그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지고 그 인생은 비참하게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마치고 말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내게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아니 나는 성령 없고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된 거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의 영 안에서 교제해서 사는 복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서 보니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난 땅만 해결해 달라고, 복 달라고, 땅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얼굴을 구하세요. 회개하세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눈빛을 볼 수 있습니까? 눈빛. 사람이 죄지면 눈빛 못 맞춰요. 주님의 눈빛 보고, 아 주님이 눈빛 보고 나를 원하신 게 뭔가 그걸 감지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생겼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요. 저는 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 이게 성령의 생수와 강이 어디로 갈까? 아 보니까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강으로 연결됐어요. 아 에덴 네 가지 방해가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자 강구는 강, 예 첫째로 이 비손, 비손은 금은 보석 풍부한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에덴에서는 그런 물질의 복 풍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질의 풍부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원강, 기원 무한히 솟구치나 뜻인데 은혜를 의미해요. 보혈의 피의 은혜는 무한히 솟구쳐요. 끝이 없어요. 언제나 보혈 피 앞에만 나오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계속 솟구친 보혈의 피의 능력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그 피의 능력 얼마나 귀한지. 저는 므낫세 왕이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회개해갖고 구원했더라고요. 야 천번만 번 죽어야 므낫세가 나중에 그런 죄인도 회개시키더라고요. 감옥에 넣어갖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히데겔, 히데겔 화살음의 능력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면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도 말을 잡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보라대강은 좁고 비어감의 뜻인데 결실이 의미해요. 결실, 내 인생에 결실 있고 풍성함 있고 과실 있고 기한에 떨어지 않고 내 자손이 계속 결실하고 결실하고 자손의 자손을 보고 받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에덴의 네 가지 강을 어떻게 회복하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강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만큼 에덴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강 뜻을 보니까요. 동서남북 4숫자인데 이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복도 하늘의 복 같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복 받으면 이 땅 복 받고 나는 하늘의 복만 받고 땅 복 받고 아니요. 땅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절대 복음을 바로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친다 했어요. 아브라함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부요시 가지고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성소에 나온 그 물이 에덴 동산의 물하고 어떻게 될까 봤더니요.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 먹을 과실과 아,
이 에덴동산의 풍성한 과실과 문자적으로 어원적으로 같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래요. 오늘 내가 성령의 예수께서 성령의 생수 받으면 에덴이 회복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에덴이 회복된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바다로까지 전 세계로 근데 그 문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발목인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헤엄할 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엄 어느 수준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천국도 생명수가 와 생명수가 값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그 생명수나 에덴이나 여기 성령이나 성령의 생수 오늘 또 이 시간에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속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된다고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습니까? 눈이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 못 봐버렸는데 미혹돼 버렸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 바울은 안수할 때 눈에 비늘 빛이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성령에서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고 성령에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고 성령에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서 여러분이 에덴에 축복받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나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만 오세요. 예수님만 오세요. 내 사는 목적도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전 세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더 깊이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11절 보니까 그 짐벌과 갯벌은 소동이 못하고 소금 땅이 돼. 이게 뭐냐? 중간 왔다 갔다 한 지대예요. 그게 회색 지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실히 차든지 돕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확실하게 정말 오늘 이 설교 듣고도 아 그렇구나 내가 아 나는 아직 무릎이네 허리까지는 가야지 아 헤엄까지 아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러란 뜻이겠지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살아 이런 사람들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런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 내가 정말 은혜의 물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요 은혜의 물속에 하나님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고 나서 주시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수를 건너고 3일길을 건너는데 얼마나 광야에 뜨거운 햇살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다 먹은데요 마라의 쓴물 배탈이 나고 난리 났어요. 에 쓴물을 거기다 놔뒀습니까? 그렇다. 인생은 쓰다. 인생을 쓴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세상에 한번 질려버려야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남편 잘해주고 안해주고 세상이 너무 친구도 없고 잘되고 교회 앉아있는 시간에 답답해 죽겠어. 너무 놀러 가고 싶어. 근데요 한번 세상에 한번 질려보세요. 아 믿을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말할 쓴물을 딱 통과할 때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배탈하고 날려갔는데 모세는 부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그 나뭇가지를 지시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물이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기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무는 그 전에 있었어요. 문제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해답은 나뭇가지였어요. 오늘 마라 인생에 쓴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옆에 해답의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발견 못합니다. 누가 발견합니까? 기도한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 나뭇가지 지셨습니다. 그 나뭇가지 던졌더니 단물로 됐더라. 그 나뭇가지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 주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보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면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으로 형통함으로 아름답게 마음의 기쁨과 희락으로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쓴물 먹다 단물 먹어 야, 얼마나 단물이 좋은지 알아요. 물질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건강 잃어본 사람이 건강이 뭐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좋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율례를 주시고 훈련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말씀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독수리 훈련할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요
자기 감정이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과 은밀한 대화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의 복을 주시는데 15장 20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여러분 장막이 교회인데 안식인데 아이고 하나님 진적 엘림도 주시지. 근데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샘 열두 어마어마한 큰 오아시스가요. 그 푸른 물이 막 솟아오르는 열두샘 종려 70주. 이게 영적 의미로는 신약시대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이 정확하지요. 딱 열두 제자, 70제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인생의 쉼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수 마시고 여기에 위로받고 평강받고 여기에 영생이 있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열두 샘을 줘야 돼요. 생명 있고 70주.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안식에서 장막을 친대. 여러분 이 땅의 장막은요 진정 평안은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들이 거기에 열수 물샘이 콜콜콜 솟아난 샘물이 돼야 되는데 둔벙이 있으면 안 돼요. 터진 웅덩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보면 여러분요 그 안에 그 생구멍이 하나 있는 거 없는 천차예요. 생구멍 없는 데는 죽은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그 흐름만 차 있어요. 그런데 생구멍 하나만 있으면요 살아있는 생수가 계속 올라오고 나면 그 흐름도 다 시간이 가면 잔잔해지고 그리고 물이 철철철 넘쳐가거든요. 근데 생구멍이 없으면 그대로 절대 썩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샘이 되시고 생수이시고 보혈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생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거 의지하면 터진 웅덩이에요. 내가 아니 통장에 아무리 돈 있어도요 그거 아, 이 통장 웅덩이입니다. 그거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교회가 항상 물샘 열두되고 종려 칠주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언제 생수가 온다고요? 그 생수는 이 신령과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생수가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설교 끝나고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 얼마나 소중하시냐면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아픔을 슬픔을 토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쓴뿌리 토하고 기도할 때 어두운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 아십니까? 어둠이 귀신이 나가요. 예, 성령 생수 먹고 토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치유되고 위로되고 평강하고 내가 오직 해답은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길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사시면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헤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